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9시부터 9시 30분, 30분에 걸쳐서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스무사 강사 주니어 시니어 통합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예, 오늘이 다섯 번째 통합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장 세 번째 파트, 간장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PPT를 원격 조정해서 지금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강자가 되겠습니다. 스무사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회원님을 위한, 강사님을 위한 특별 강좌가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참 중강의가 처음이라서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차차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통합강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강의가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니어한테 또 보내고 시니어한테도 보내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들어오는 그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줌이 어떤 데는 더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쓰지 않고 그냥 링크에 클릭해도 자, 얼굴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세 번째 강좌. 예, 오늘 아마 휴가 기간이 계속 되니까 참가자가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았는 것 같습니다. 신감님님이 대기실에 수락해.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이 저 중강좌는 이 시작하기 전에가 마치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학회에서 강의할 때하고 또 다른 허정근 원장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허정영 원장님,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아, 많은 분들이 얼굴 보여주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스마트폰. 아우, 허정은 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제 열심히 들어오시네요. 예. 나중에 또 허정은 쌤이 하고 또 같이 강의를 해야 됩니다. 이 참, 중강자가 대세입니다. 내가 봐서는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유행하는 거 봐서 하반기에, 예, 하반기에 과연 학회가 될까? 그것도 캐션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많은 사람 모이는 집회를 지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심상찬기 8월 달에 말에 더 유행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학회도 그 잘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회가. 네. 대구는 요즘에 좀 어떻습니까, 원장님? 뭐 한자 말합니까? 주위 상황 말합니까? 환자는 뭐 그저 그렇습니다. 막 줄었지만 더 그냥 조금 조금 오는 거고 더 늘지는 않았지요. 그냥 정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아주 대부분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9월 달에 대구에서 초음파 학회 하려고 연수강좌 하려고 준비는 해놨는데 걱정이 지금 태사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수요일 날 또 모임이 있거든요. 수요일날 모임이 있어가 그때 또 모이면 여러가지 논의사항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못했던 학교들이 다 하반기에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 하반기에 과연 예정된 학회가 열릴 건지, 안 그러면 뭐 그냥 참 상반기처럼 뭐 온라인 강의로 대체될지 우회될지도 예측을 못하겠네요. 하여튼 뭐 시대가 너무 급하게 변하니까 사실 그 11월에 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맨 강기처럼 11월달 추워지면 더 유행한다 하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근데 뭐 신문이 내려 보니까 뭐 이 참 이 시대에 참 뭐 대부분 사람은 피해를 보고 그런데 또 일부는 또 덕을 본다.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우리 재밌게 질문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질문할 거 하시는데 질문도 하고 재밌게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예. 자, 오늘 선생님과 안녕하세요. 박수 부탁합니다. 예. 오늘, 아이고, 성준민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선생님과 같이 할 건 내과 의사가 알아야 할 간장질환의 초음파 팁. 예, 세 번째가 네, 선생님들 막 들어오십니다. 지방간하고 공간점유성 간질환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간, 간에 지방이 침입되는 거죠. 지방간은 뭐 우리 뭐 건강검진이나 외래에서 초음파에서 너무 많이 보이는 질환입니다. 간에 고액호가 보이면 모두가 지방간 아닙니다. 지방간 외에도 간에 그 고액으로 보이는 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헤모크로마토시스라든지 뭐 이런 병도 고액으로 보이고 구리가 침면되는 그런 병도 지방간으로 보이고 많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 침면에서 고액으로입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그냥 지방간 가면 우리가 대부분 그냥 심플 패티 리버로 생각하는데 요새는 난 알코올릭 스테아토 헤파타이티스 내시가 또 있고 내시가 나중에
chronic liver disease로 진행을 하니까 사실은 이 참 지방간하고 내시의 감별은 초음파로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진료를 볼 때 간에 지방간에 심된 환자에서도 ALT, AST, ALT가 높아지고 특히 중요한 건 플래틀렛 수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 저 스플레노메갈리가 있으면 일단 그냥 단순한 심플 패티 리버보다는 혹시 내시가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 수치를 팔로우해가 간 수치가 조금 높아지고 간에 이 지방간이 있으면서 이 저 스플레노메갈리 그리고 혈소판치 감소 이런 여러 가지 소견을 생각해 보면서 내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시의 진단은 아무 초음파로서는 불가능하고 결국은 바이옵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방간은 이제 간세포의 중성지방 포스포리피드가 침윤이 돼서 되는 병입니다. 간 실질에코에 한 30% 이상 지방이 침윤되면 지방간으로 판정합니다. 근데 지방간을 디텍션할 률은 CT보다 초음파가 월등합니다. 초음파에서는 지방 침윤이 되면 고액호로 보이고 그리고 그 CT에서는 오히려 덴시티가 떨어집니다. 로우 덴시티. 그러니까 이 초음파의 어테뉴에이션이 CT의 어테뉴에이션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지방간 있을 때는 우리가 간의 CT상을 보시면 간실질의 그 덴시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혈관의 혈관이 몸 그 맥강 구조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속에는 간실질의 에코가 상승해가 브라이트 리브가 되죠. 이 브라이트 리브가 되는 메커니즘은 헤파토사이트의 폐시 초음파밈에 부딪히면 산란파가 생기죠. 이 산란파가 간실질을 매개로 해서 서메이션, 합쳐져가 이것이 다시 초음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간이 고액화된 것은 간의 세포 안에는 폐시 산란이 돼서 이 산란파가 합쳐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드려서 간의 점 하나는 이 헤파토사이트의 무수한 폐쇄 산란파가 합쳐져가 돌아온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심부에코가 감시되죠. 이거는 우리가 초음파가 통과하면서 슈퍼피셜 부위에 간에서 많이 반사해 버리니까 이 심부까지 들어갈 에코 초음파 빔이 없지요. 그러니까 심부는 들어가지 못해가 돌아오는 것도 없으니까 제에코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의 에코 레벨은 개인을 올리면 전부 다 모든 증상도 밝게 보이죠. 그래서 결국은 간의 실질 에코가 높다 낮다 하는 것은 결국은 키드니의 콜텍스가 대조를 해서 대조를 해 상대적으로 평가해 되죠. 그래서 리브의 에코가 키드니 콜텍스보다 같거나 약간 높은데 현저히 높게 되면 이 패티리브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간 문맥백은 우리가 에코가 두껍고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액호로 보이는데 지방간이 되어버리면 간실질 에코 레벨이 높기 때문에 간실질 에코 레벨하고 문맥백 에코하고 섞여버려서 문맥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패티리브에서 국소적으로 지방이 침착이 되거나 또는 포칼 패스페링이 보이는 경우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소적 지방 침착이 되면 헤망지오마 또는 웰디프렌시 HCC하고 감별을 요하고 포칼 패스페링 되면 우리가 HCC와 감별을 요합니다. HCC들은 대부분 저에코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간의 분류는 초음파상은 정상간은 간실질 에코가 키드니 콜텍스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높지만 경도가 되면 훨씬 높아지고 중경도가 되면 간의 맥간이 맥간백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횡경막 에코는 보이죠.
고도 지방간에 되면 이 행경막 에코가 불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에 있는 환자의 초음파 검사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심부 에코 감색이기 때문에 심부에 있는 병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에 있을 때는 우리가 프리퀀시를 낮춰줘야 됩니다. 프리퀀시가 낮을수록 밑으로 초음파 빔이 많이 통과하죠. 그리고 초음파의 STC를 좀 위쪽은 낮추고 아래쪽은 높여주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체위를 변화해서 프로브하고 내가 보고자 하는 간 부위하고 최단 거리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소지방 침착 또는 국소지방 회피가 있는데 국소지방 침착 부위는 이 포칼 패트 인필트레이션이나 포칼 패트 스페어링도 위치가 다 좀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S4 부분에 포칼 패트 스페어 인필트레이션도 잘 생기고 스페어링도 잘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부분은 굉장히 이스케믹한 에리어죠. 블라스프라이가 나빠가지고 이스케믹 체인지로도 생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라이트 게스트릭 비, 이게 판크레아스 주위에 호르몬,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이 많이 포함합니다. 이것이 들어와서 레프트 게스트릭 비, 라이트 게스트릭 비, 브랜치가 S4로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포칼 패트 인필트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간문부, 간문부에도 잘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간문부에는 레프트 게스트릭 빈하고 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GB 주위에도 잘 생깁니다. 이거는 시스틱 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또는 S4 부분에 간의 캡슐 부분에 여기에 또 포칼 패트 인필트레이션이 잘 생깁니다. 이 부분에는 이 복벽에 있는 혈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복벽에 들어온 혈관은 굉장히 조금 그 혈류가 블라스프라이가 좀 하이포 하죠. 그 좀 영양 성분에 넣고 옥시즌이 적은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벽 바로 직하에 이 포칼 패트 인필트레이션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이 부위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S4 부분, 간 좌역, 레프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에도 잘 생기고 S2에 특히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간문부 담낭 주위, 리가멘트 테레서 주위, 간 피막하 주위 이쪽에 포칼 패트 인필트레이션입니다. 특징은 특징적인 소견은 이 초음파 소견은 특징적인 위치에 생기고 모양은 쉐기형 또는 지오그라픽 패턴이고 내부는 균질하고 피막이 없죠. 이거는 피막이 없습니다. 종괴가 아니죠. 그리고 이것이 종괴가 아니기 때문에 주위의 구조물을 디스플레이스먼트 시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 혈관이 그 내부를 관통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포칼 패트 인필 패트 디포지션의 메커니즘에 이스케믹 헤파틱 인절이죠. 패티 아트로피. 그렇게 이스케믹한 원인 때문에 생기죠. 또 여기에 말씀드렸다시피 헤파틱 하일룸 페리빌리아리 비너스 플렉서스나 또는 S4의 에버런트 라이트 게스트릭 베인 이런 베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S4에는 라이트 게스트릭 베인 그 다음에 헤파틱 하일룸에는 페리빌리어리 비너스 플렉서스가 있습니다. 이게 바일닥터 주위를 싸고 있는 혈관 쪽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포칼 패트 인필트레이션이 생깁니다. 예. 다음에는 포칼 패스 베어링입니다. 사실 포칼 패스 베어링이나 포칼 패트 인필트레이션은 부위가 중첩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S4 부분에 생기고 리버의 하일룸 쪽에도 생기고 이렇게 리버의 캡슐 주위에도 생기고
캡슐 바로 밑에 생기고 GB주에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칼 패드 인필트레이션이나 포칼 패드 인필 스페어링이나 호발 부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메커니즘은 틀리지만 호발 부위는 비슷합니다. 여기에도 썼습니다만 포칼 패드 스페어링의 메커니즘은 서드 헤파틱 인플로 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으로 들어오는 벤에서 포탈 벤, 그러니까 장관을 거치지 않는 스프랑크닉 벤이죠. 내장의 벤에서 포탈 벤이 아닌 내장 벤을 남포탈 스프랑크닉 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관에서 오는 벤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 별로 없죠. 이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페이 벤, 사페이 벤이 있습니다. 임페리어 슈페리어 사페이 벤이라서 S4나 S3 고건체 복백 직하에 이 사페이 벤이 들어오는데 사페이 벤이 들어오면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도 생기지만 포칼 팻 스페어링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어린이 중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예,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남포탈 스프랑크닉 베인에 대해서 모식도로 그려놨죠. 1번이 시스틱 베인입니다. 시스틱 베인. 그 다음에 요게 2번이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 파라빌리어리 비너스 시스템입니다. 리버의 하일룸 쪽에 들어갑니다. 3번이 여기 에버런트 라이트 게스트릭 베인입니다. 라이트 게스트릭 베인. 요거는 S4 쪽에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요 세 개가 대표적인 남포탈 스프랑크닉 베인이 되고 이 뷰는 이 베인들은 뉴트리엔트가 굉장히 적죠. 그리고 포칼 패스 베어링을 생기는데 포칼 패스 인필트레이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원인에 의해서 생깁니다. 지금까지 패트 리버, 포칼 패드 인필트레이션 스피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내드린 그 PPT로 공부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몰 HCC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CF의 스몰 HCC는 2cm 이하의 크기의 암을 스몰 HCC랍니다. 스몰 HCC는 대부분 저액포로 보이죠. 왜 저액포로 보이냐 하면 이 화살표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얘는 CF 성분이 밀집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정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스몰 HCC도 고액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웰디프렌시 HCC는 지방 성분을 많이 가지고 또 사이노소이드가 대부분 HCC는 사이노소이드가 트로피 되었는데 사이노소이드가 딜라테이션 되거나 또는 이제 스트럭처에서 슈도 그랜듈라 포메이션을 보면 이것이 지방이 고액코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액코 하이퍼 이거는 고액코인데 글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하이퍼 에코의 노즐입니다. 예, 나중에 오자를 곤쳐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코 결절은 결절 내 증식된 균질한 간세포암으로 구성된 종양으로 초파비미 투과성이 중과돼서 제코를 보입니다. 자, 이 HCC 조직 구조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안에 세포가 사이누소이드가 정상 사이누소이드 보이지 않죠. 세포가 보통은 사이누소이드를 통해서 한 줄씩인데 이거는 또 리본처럼 여러 줄의 세포가 이렇게 밀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파빔이 아주 잘 통과합니다. 정상 간 소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코로 보이고 요 뒤에 후방음량 증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는 패트 메타몰포스 지방에 보십시오. 간세포에 지방이 많이 침유되죠. 그래서 지방간처럼 고액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누소이드가 딜라테이션 되거나 또는 이 세포가
그냥 밀집이 돼있고 마치 그랜드를 행사하듯이 리본처럼 꼬불꼬불해지고 이렇게 되면 가짜 그랜드를 행사합니다. 슈도 그랜드라 포메이션이 생기면 결국은 이 고액호로 초파빔이 세포하고 슈도 그랜드 사이에 이 반사를 마해가 고액호로 보이게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저액호 간세포암하고 재생결절하고의 감별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스몰 HCC하고 재생결절. 자, 우리가 초음파에서 결절에는 사실은 초음파로서 결절이 리제네이티드 노즐인지 디스플라스틱 노즐인지 스몰 HCC 구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10mm 이하 작은 결절, 저에코 결절 수도 있고 고에코일과 아이소에코일 수도 있습니다. 10mm 이하의 작은 결절과 모양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이럴 때는 리제네이팅 노즐, 재생결절로 생깁니다. 15mm 이상 되면 이것은 재생결절보다는 디스플라스틱 노즐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15mm 디스플라스틱 노즐 또는 의리 HCC가 되는 거죠. 결국은 디스플라스틱 노즐하고 의리 HCC 감별은 촌파는 어렵고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이 이스케믹 체인지가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포탈 베인이 아트로피 되고 아주 헤파틱 아트리는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블라스프라이가 굉장히 이스케믹 해져가지고 안에 세포 안에 폐시 어큐뮬레이션 돼서 고액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물론 감별은 다이나믹 MRI를 나 CT로 감별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 작은 고액호 소간세포암하고 해망지암하고 감별이 잘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정상 리버에서 이런 고액호 종류가 보이면 해망지암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버 시로시스나 크로닉 헤파타이트에서 고액호 결절이 보이면 절대로 해망지암화로 생각하지 마시고 웰디프렌시에이트 ACCC로 일단 생각하고 CT나 MR 검사로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재생결절과 저액호 소간세포암 결절입니다. 이 감별은 재생결절은 1cm 이하, 저액호가 있는 경우가 많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형태가 길쭉길쭉하거나 뾰족뾰족 이런 형태죠. 예. 요거 스몰 HCC는 저액 2cm 전후고 모양은 원형에 가깝고 주변 갈시질하고 어느 정도 구별이 선명하게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액호 소간세포 해망지암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 HCC가 좀 더 커지게 되면 전형적인 HCC 중에서 노졸라 타입, 매시브 타입, diffuse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많이 보는 게 노졸라 타입입니다. 노졸라 타입은 종괴가 팽창성 발육하기 때문에 변연의 헬로가 보입니다. 이렇게 변연 제거 되는데 이것은 종양이 팽창하면서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합니다. 그러면 주위 조직은 굉장히 밀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높지만 촌파빔의 투과도가 높아져가 제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졸인 노졸, 추머인 추머, 모자이크 패턴을 가지요. 안에 결절이 고액호, 저액호 형태가 다른 결절들이 요 안에 이렇게 경계를 지으면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라테랄 섀도우입니다. 이거는 결절이 캡슐이 스무스한 캡슐이 있을 때 생깁니다. 주위로 치면하는 병변에서는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는 메커니즘은 초음파빔이 여기에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때 또는 빠른 데서 느린 데 갈 때 간세포암은 세포가 밀집이 되게 때문에 초음파빔이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경계면 갈 때는 바깥으로 굴절합니다. 이게 라테랄 섀도우죠.
헤파틱 시스트인 경우는 빠른 데서 느린 대로 가니까 안으로 굴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험프 사인이라서 종양이 팽창성 발육에서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것을 험프 사인을 합니다. 책에 보면 해망지염하고 HCC의 감별은 해망지염만은 험프 사인이 없고 HCC는 험프 사인이 있다. 이렇게 책에 썼는데 해망지염화도 크기가 조금 크면 지비 쪽으로 인접해 있으면 지비 쪽으로 돌출하기도 하고 또 리브의 랩터 로버 라테랄 세그멘트 포면에 있으면 어느 정도 큰 해망지염화는 험프 사인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망지염화는 험프 사인을 보이지 않는다.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간시에 포함해 우리 육안상 보시면 이게 HCC 딱딱한 종양이죠. 이렇게 헬로가 보인다는 것은 종양에서 눌려져 생기는 피막이죠. 여기는 세포하고 슈도 캡슐이 생기죠. 그리고 내부에는 크기가 커지면 응고개사 출혈 섬유화가 생기가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사이크 패턴은 종괴가 클수록 빈도가 증가됩니다. 이 생기는 메커니즘은 종양이 생겨서 이게 커지면 피막 외로 증식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바깥의 피막이 잔존해서 이렇게 격백처럼 보이고 또 암이 한 가지 암에도 분화 속도가 틀리거나 조직학적으로 차이가 나는 암 조직이 있으면 그 암 조직 사이에 파이브러스 밴드를 인지합니다. 그 다음에 결절 여러 개가 인접했는데 그 결절이 융합해 버리면 암결절 주위에 있는 섬유대가 남아 있어 가지고 이렇게 모자이크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라테랄 쉐도 아까 말씀드렸죠. 험프 사인은 이 HCC의 험프 사인이 있지만 희망지원만은 이렇게 험프 사인이 없다. 이렇게 있고 우리가 전이암이나 당간세포암에서는 이 파이브로시스가 굉장히 심하죠. 당간세포암은 파이브로시스가 많고 데스모포 리액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이브로시스에서 포면을 땡겨버립니다. 전이암 중에서도 이런 파이브로시스가 많이 가는 생기는 전이암은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HCC는 험프 사인이 보이고 해망지염화는 약간 돌출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뚜렷한 험프 사인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절형 간세포암하고 감별할 것은 전이성 간합니다.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언더라인 리버 디지가 있는 결절 같으면 HCC를 의심해야 될 거고 리버 언더라인의 리버가 정상일 때 이런 결절이 있으면 메타세 캔사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절형 간세포암에서는 헬로가 얇고 전이성 간암은 헬로가 두껍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두껍다 얇다도 굉장히 주관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헬로가 생기려면 HCC는 적어도 2c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2cm 미만에서 헬로가 생기면 이것은 두껍든 얇든 원발성 간암보다는 메타스테시스를 생각이 됩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전이성 간암이 헬로가 생기는 메커니즘은 종양이 래피드 그로잉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연의 이런 제거 부분은 종양이 밀집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그 고에코 부분은 이 변성을 일으킵니다. 블라스프라이가 나빠지니까 코아그레이션 네크로시스 내가 고에코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에 리케팩션 네크로시스에서 안에 고익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헬로를 동반한 간세포암 요거는 이렇게 생긴 것은 벌사이 사인 타겟 사인을 보이는 전이성 간세포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세포암 중에서 우리가 노즐라 타입을 봤는데 다음에는 매시브 타입하고 디퓨저 타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매시브 타입 하니까 괴상형, 괴상하다
이렇게 괴상한 것이 아니고 덩어리 괴짜 상태 상자입니다. 충북의 괴상부 상태 그 괴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암이 생기가 HCC가 팽창성 발육을 하지 않고 안에 포탈 메인을 하고 들어가서 주위를 침범해 가지고 이 보시면 주위 조직하고 암 조직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헤테로지너스가 빔의 반사가 많이 돼가 고액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헬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맹렬해 보이는데 초음파로 이 영상을 보면 처음 보시는 분은 전부 다 패티 리버, 크로니 리버 디지 증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작은 결절들이 리버에 쫙 깔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깔릴 수도 있고 한 로브, 한 세그멘트에 다 깔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결절이 깔립니다. 그러면 결절이 어느 정도 크면 결절로 인식되지만 결절이 작을 때는 결절로 인식되지 않고 거친 고액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매시브 타입이나 디퓨즈 타입의 특징은 포탈빈을 들어가서 스프레딩하기 때문에 포탈빈이 딜라테이션 되고 포탈빈의 추모 스롬보시스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는 반드시 리버 초음파에서는 포탈빈을 쭉 따라보면서 포탈빈이 갑자기 어브랍트 하는지 포탈빈이 딜라테이션 되고 그 안에 메스가 있는지 추모 스롬보시스 있는 분들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리버 강좌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정현정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아무 질문에 괜찮습니다. 그냥 선생님 생각나는 대로 질문 부탁합니다. 질문요? 크게 하셔야 들립니다. 아, 스피커를 안 켜셨는, 마이크를 안 켜셔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이크 온 하시고 질문하십시오. 당이 따라잡기도 힘들었어가지고. 따라잡기 어렵지요. 예, 당이. 네. 저, 들으시고 또, 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유튜브 보시고, 그 다음에 PPT를 내가 내일 교정해가지고 또 PPT를 네. 드릴게요. 자꾸 들으시면 반복 이렇게 하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이해하는 분은 없고 강의 내용이 병리를 베이스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성준민 선생님 혹시 얼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성준민 선생님 얼굴 허정은 선생님 봤고 정현정 선생님 봤는데 성준민 쌤, 스마트폰가 얼굴이 안 보이시네요. 또 한 분 선생님이 우리 이사장님도 들어오셨는 것 같은데 우리 보자. 들어오신 분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인사하고 끝낼까 합니다. 다른 분 없었어요. 예. 선생님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가 아닙니다. 이번 주 목요일 9시에 다시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나오세요. 허정근 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아까 또 보시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한현주 원장님 오셨네요. 예? 누구 오셨어요? 문규? 예? 네. 강남주 원장님. 강남주 늘 오시, 늘 오시는 참여하는 열성도 100% 강남주 선생님. 예. 강남주 선생님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강남주 선생님. 늘 들으시거든요. 얼굴 좀 잘 안 되시는 모양이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또 다른 분 또 안 오시에요? 다른 분 또 강남주 선생님 안 보이시네요.
아, 이제 보이신다. 강남뉴스에 반갑습니다. 늘 참석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조금 중강에 익숙해지셨죠? 그렇죠. 자꾸 들으면 됩니다. 앞으로 저 우한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접어들어가면 대면 강의는 점점 제한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줌 강의를 통해서 서로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컨택트 대면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뭐좀 오래 갈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